이제 엘살바도르 사역은 이번에 이제 헤브론의 아울리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헤브론의 이제 중3 과정 끝나고 아울리치 해외로 한번 가고, 그다음에 고3 끝나고 한번 가고,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2년 단기 선교 요렇게 이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3 끝나고 가는 이유는 그 헤브론이 4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12학년 고3까지 진행하는데, 그 중에 가장 방황하는 때가 이제 중3 때라고 합니다.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내가 멋모르고 선교사 지원했다, 부모님이 그때 밀어서 내 들어갔다, 이런 식의 어떤, 이렇게 좀 정체성이 많이 좀 혼란이 오는데, 그 때를 잘 지내면 이제 쭉 제대로 잘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때를 6개월 동안 선교 집중 훈련을 하고, 맨 마지막 타임에 이제 해외를 가는 건데, 원래는 이제 3개국 내지 4개국으로 나눠졌어요. 한 학년이 보통 한 20명 정도 되는데 나눠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곳만 정해서, 한 곳은 레바논, 한 곳은 엘살바도르인데요. 엘살바도르는 굉장히 모험적으로 이번에 도전을 한 거죠. 처음으로. 그동안에는 이 이제 순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많기 때문에 그 한인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뭔가를 많이 진행했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선교 이 현지인들과 진행하는 것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이제 결정해서 이제 진행을 한 건데, 여튼 감사하게 그 우리 엘살의 그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지금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을 정말 예비 선교사라고 제대로 좀 섬겨드리면서 조금 좋은 어떤 시너지가 이제 난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엘살 사역인데, 꿈불에 끝나자마자 이제 주수아 전사가 이제 동참을 한 거는, 그래도 주수아 전사가 이제 통역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통역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양측을 다 알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 급하게 보냈는데, 그 이유를 사역을 좀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임성교사가 보고할 부분들은 이제 그 아시아 아프리카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하며, 이제 요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한명한명 보고를 듣는 것도 유익하겠지만, 좀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것도 유익할 것 같아서, 예, 오늘은 그렇게 시간을 네. 정했습니다. 예. 이번에 엘살바도르 사역은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헤브론이라는 선교사들을 자원해서 기르는 학교. 네. 그 학교에 16살짜리 예비 선교사들과 사역을 다녀왔는데요.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엘살바도르의 이전 사역들, 그리고 엘살바도르 팀, 그리고 이번 사역 보고를 이렇게 차례대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살바도르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엘살바도르까지 들어가게 된 계기를 다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로 이 복음이라면 능히 세계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재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이 세계복음화를 빠르게 할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미국에 들어가게 됐고, 지금 조목사님의 입장에서, 이제 저는 아니지만 조목사님께서 당신이 할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무엇일까 생각하시다가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이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 마이애미 주로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복음화를 하는 것이 가장 앞당기는 길이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면 미국 중에서도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실 때 마이애미주로 가게 되셨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이애미주가 굉장히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쿠바랑 가깝기도 하고 중남미 사람들이 많이 연결이 돼서 저희가 마이애미를 들어갔는데, 이렇게 과테말라와 멕시코의 문이 처음 열렸고, 이 과테말라를 통해서 연결된 문이 엘살바도르였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에
들어가게 된 것이 사실은 2015년 1차 사역 때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많은 나라를 두달 정도에 걸쳐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때도 계속해서 연결된 부분은 있었지만, 정말로 아무도 알수 없는 그런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 나라를 살릴 제자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었는데요. 이 엘살바도르의 마벨 목사님을 만나게 된게 사실은 엘살바도르가 아니라 파나마라는 곳이었는데요. 파나마에서 저희가 그 4일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드나드는 거 빼면은 거의 이틀, 3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그때 엘살바도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팀이 무슨 팀인지를 알고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를 미리 보시기 위해서 이 마베 목사님이 파나마 사역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오셨었습니다. 근데 이 파나마 사역 때 사실은 이 복음이 어떤 작은 교회에서 전파가 되었는데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고 정말로 내가 주의 다시 오심을 정말로 이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 때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이 이분 마음속에 깊이 계시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엘살바도르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이분이 다른 연결되었던, 이미 기존에 연결되었던 분도 있지만 이분이 아주 선명하게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마벨 목사님과 또 다윈 목사님이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엘살바도르 사역 이후에 멕시코 사역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분이 연결된 지뭐몇달안 되고 한번 메시지도 그렇게 딱 결론을 내리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버려두다시피 하시고 이 사역 이두 달간 진행되던 사역의 마지막 멕시코 사역에 따라오시게 됐습니다. 마치 이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되었을 때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이 사역에 같이 함께 합세를 하셔서 멕시코에 있는 이 원래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당신께 부딪힌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이 교회가 다시금, 아, 정말로 우리가 다시 이 복음 앞에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함께 회개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났고요. 이렇게 처음에 2015년에 마벨 목사님이 연결이 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022년이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를 겪은 이후고, 그러니까 이렇게 7년 동안을 이 복음을 가지고 이분이 사역하신 것, 그리고 정말로 당대 세계복음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7년간을 변함없이 오히려 더이 복음에 깊이 정말로 계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이번에 헤브론 사역도 너무 중요했지만 이 엘살바도르 7년간의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복음 앞에 굳게 서셨는지를 저희가 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팀들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요. 네, 마벨 목사님과 또 부군이신 다윈 목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2016년인가에 이렇게 복음을 받으시고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셨는데요. 정말로 뭐 피니셔 사역 중간에 뭐 한국팀이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뭐이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그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뛴다든지 할때 이분이 항상 뒤에서 같이 참여하시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나 또 차량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다 도우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도 함께 해주셨고 또 아놀드 목사님이 마침 엘살바도르에 계셨어가지고 엘살바도르에 또 말씀 운동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서 저희가 같이 또 참여를 하게 됐고요. 미래교회의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은 정말로 그냥 산살바도르에 있는 뭐 많이 크지 않은 한 100여 명 정도가 있을 만한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지금 정말로 우리나라를 우리가 복음화하겠다. 그리고 중남미를
복음화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고 싶다. 그리고 정말로 세계복음화 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주의 지도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그래서 주마다 어떤 주에 어떤 도시가 이렇게 18개 도시가 있고 이 주에는 26개 도시가 있고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었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또이 교회 안에서 이 주를 책임지고 복음화할 이런 제자들을 세워서 파송하고 또그 사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거는 교회 그 현관에 이렇게 나와 있는 화면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것만이 반석이다. 그리스도신 예수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붙여놓으셨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교회 하나가 처음에 마베 목사님 한 분이 복음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교회에 이렇게 전파가 되었고 이제 성도들이 이 주를 맡아서 사역을 하는 등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회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한 분씩 좀 자세하게는 설명 못 드리지만 잠깐씩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원래 처음부터 마베 목사님 교회에 속해 있던 그런 그 교회, 미래교회라는 그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요. 이두 분이 개척할 때부터 마베 목사님 도와서 사역을 했고, 처음에 복음을 2015년에 받았을 때도, 한국팀이 들어갔을 때도, 이들이 정말로 그 사역들을 다 이렇게 같이 또 보좌를 하면서, 또 섬기면서 그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가장 먼저, 와, 목사님, 이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2015년부터 같이 꾸준하게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시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엘살바도르가, 산살바도르는 수도가 중심에 있고, 가장 먼 지역에 또 있었습니다. 그두 주, 모라산이라고 하고, 라파스라고 하는 주에, 또 책임자로 그주 복음화를 책임지는 분이셨는데 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어서 이 남편분과 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4시간 정도를 달려서 그 주를 사역을 하고 또 돌아오고 이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계셨는데요. 그렇게 하시다가 또 오토바이 사고가 나셔가지고 여기 이마에 보시면 이렇게 흉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정말로 거의 죽을 뻔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죽을 뻔한 그런 고비를 또 넘기고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라파스와 모라산 주의 담당자시고, 당신 집에서도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시고, 이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사도행전 5장 40이죠. 그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이 사도들의 사는 방식이고 나의 사는 방식이다. 내가 먼저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정말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 라고 그 고백을 해주셨는데 정말 짧은 고백이었고 했지만 그분의 사는 그 집에 가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계시받고 주의 재림을 위해 인생을 들여서 살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토레스라고 하는 중직자 부부도 정말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남편 부군이 그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당뇨가 굉장히 심한 상태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막 다리도 저시고 또 그런 문제들이 많이 계시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받으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고요. 이 여자 중직자분도 계속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때 같이 이렇게 전도도 나가시고 말씀 운동도 같이 참여하시고 하시면서 이 중직자분들이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엘살바도르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청년들이 많다는 것들이 특징인데요. 이 케빈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는 미래교회 성도님이 아니십니다. 개인적으로 목회를 잘 하시던 젊은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청년들 사역 위주로 좀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이 목회에 그런 한계를 느끼고 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같은 문제로 기도를 요청하고 항상 메시지를 할 때마다 이들에 맞게 메시지를 해야 할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분도 2015년부터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분이 원래 사시는 지역이 조금 엘살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세계복음화를 하려고 보니까 이 마벨 목사님이 혼자서는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행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핸들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이 요청을 받으시고 바로 이렇게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 산살바도르에 있는 이 미래교회 옆에 있는 이 숙소에서 사시면서 이 엘살바도르 사역들을 다 이렇게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런 대가나 뭐 이런 것들 받지 않으시고 이 케빈 목사님 그리고 또 처남 되시는 레오 목사님 이분이 아나이 사모님이 케빈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요. 여기에 그 오빠가 레오 목사님이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레오 목사님도 뭐 어린 나이 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이 복음을 받고 정말로 이 복음으로 내가 우리나라 살리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정말로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목사라는 타이틀도 그때는 없었을 텐데 한 주를 맡아서 뭐 걸어 다니면서 교회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뭐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년들은 다 엘살바도르 미래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인데 한명한명 이렇게 저희가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헤브론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저희도 같이 들으면서 제가 들으면서 아 정말 한명한 명이 너무 깊게 이 복음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한명한 명의 인생에 이 복음을 정말로 목숨으로 생명으로 받고 그리고 정말로 주의 재림을 위해 정말로 자기 삶을 살면서도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시간을 쪼개서 정말로 이 까띠라고 하는 친구는 또 의사인데요. 그런 바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로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틈틈이 전하고 이 사역에 같이 참여하면서 복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살 현지 목회자 말씀에 따르면 어른들보다 더 깊이 이 복음을 받았다. 이 청년들이.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들만큼 정말로 그렇게 깊이 이 복음을 받은 청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이들이 깊이 복음을 받고 또 자기 나라 복음화 또그 중남미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까띠라는 청년은 또 영어 통역자로 서가지고 통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남자친구도 의사여가지고 영어를 잘해서 또 이렇게 통역으로 헌신을 하고 꿈돌의 때도 이두 분이 헌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히메나 청년도 같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엘살바도르 팀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진행된 사역을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헤브론 친구들이 그 선교사를 자원하겠다고 이 학교에 들어왔고 실제로도 너무나 준비가 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헤브론 학교 측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순간 이들이 계속해서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24시간 뭐 일주일에 5일 정도로 계속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듣는 가운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을 듣는 게 너무 좀 고통스러워진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학년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복음 듣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선생님들이 너무나 좀 절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좋은 소식이니 복음이 이 아이들에게 들려지는 것 자체가 괴로울 지경이 되었나.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로 극약 처방을 이렇게 내리셔가지고 6개월 정도의 코스를 짜서 사실은 이 친구들이 좀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를 겪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좀 6개월간 선교 집중 훈련을 하는 코스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수업을 듣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코스의 마지막이 아울리치라고 하는 단기 선교 그런 코스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와 연결되면서 이 엘살바도르 지역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들이 사실 원래대로라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풀어내는 그런 사역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실제로 이 복음이 실제가 된 현장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뭐왕 제사장 천지다 다 알고 있고 머리로는 너무나 빠삭한데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아서 기쁨이 없고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들에게 복음을 듣는 것이 고통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세계가 살아나고 있는 현장 실제로 정말 그들의 현장을 살리고 있는 그런 증인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다른 스케줄이 없었고 저희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평화의 집 운동이라든지 뭐 전도 현장 나가는 그런 스케줄 그리고 피니셔 사역 어린이들 사역 그런 것에 이 13명의 이 헤브론 팀들을 같이 동참시켜주는 그런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은 시간을 대부분을 미래교회에서 그러니까 마벨 목사님의 교회인 미래교회에서 말씀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엘살바도르 아까 보셨던 그 청년들 그리고 어르신들 그 마벨 목사님, 다윗 목사님 이 분들의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된 스케줄이었고 그다음에 평화의 집 실제로 사역을 하고 있는 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선교를 하게 될 수도 있어서 얼굴을 약간 흐리게 처리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산드라라고 하는 이 집에 갔는데 아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거든요. 그 청년의 집입니다. 네, 이 청년의 집이 그렇게 잘 살고 있진 못합니다. 이 청년 자체가 사실은 300원이 모자라서 사역에 동참을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언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을 계속해서 하던 팀이었습니다. 이 산드라라고 하는 이 여성분도 그 어머니이기 때문에 뭐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지역에 제자들과 줌으로 말씀 운동하면서 그 사역지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가 갔을 때는 줌으로 두 명의 그 여성분과 복음을 나누고 있었는데 한 분이 또 변호사여가지고 그분이 계속 이 복음을 알고 싶어서 이 엘살바도르에 와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이 산드라라고 하는 자매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그 꼰이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여기 이마 흉터놨다고 하는 그분의 집이었는데 저희가 가서 같이 말씀 운동을 진행을 했고 이분이 15분 만에 뭐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요. 아이들이 나중에 말하기를 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런 삶을 사는구나. 저렇게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그 환경과 상관없이 저렇게 사는구나. 주의 재림을 위해 사는구나. 이것을 정말 15분, 통역을 껴서 15분이었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그것을 볼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멜레네라는 거 하는 이분, 남편분이 당뇨병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그리고 또 이분도 같이 이 아니분과 그먼 주로 같이
담당을 하고 있는 분이었어가지고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 집에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복음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꾸율디탄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가서 전도도 하고 또이 아빠스테페케라는 하는 이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은 케빈 목사님이 원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는 그 동역하는 교회, 에디 목사님의 교회, 또 호아킨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해서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요. 뭐 다른 거를 들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다. 근데 왜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냐?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 자는 다른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정말 주의 재림을 위해 산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분은 한 1시간 정도 산살바도르 그 수도에서 떨어진 지역에 계셨는데요. 이분은 코로나 시기 때 복음을 받게 되셨는데 이분이 신장이 매우 좋지 않으셔서 뭐 십몇 년 전에도 죽을 뻔하셨고 또 얼마 전에도 한 2년 전 정도 전에도 한번 크게 조금 생사 위기를 넘나들던 그때 갔을 때도 이렇게 어떤 주머니 같은 걸 차고 계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내가 들으려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런 고백을 하시면서 다른 것이 다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로 이것이 나의 답이다. 그래서 이 사역을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같이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또 다른 또 교회였는데 여기도 이분도 한 복음을 받은 지가 6년 정도 되는 분이셨고요. 아스쿠나가라고 하는 이 목사님 네 분이셨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산살바도르 주의 그런 책임자셨고요. 이분은 특히 아프신 분들 조금 많은데 유방암에 걸리셔서 한두번 정도를 크게 수술을 하신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사실은 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가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로나 기간 때에는 그또 온드라스의 그런 줌으로 진행되는 그런 성경의 복음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때 거기서 이렇게 가발을 쓰시고 항암 치료에도 머리 다 빠졌는데도 가발을 쓰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분의 교회에 가서도 또 복음을 나누고 또 전역을 대접받고 이들이 그냥 뭐 전역을 대접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 팀이 온다고 하니까 이 복음을 전해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헌신을 없는 형편에 이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니셔 사역, 어린이들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건 거의 젊은 친구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난 후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줬는데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항상 듣고 나누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한테 들려주다니 우리는 이걸 전하러 왔는데 그래서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한 현지인이 자기한테 복음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목사 아들이고 또 선교사 하겠다고 자원해서 성경을 교과서로 하는 학교에서 복음을 배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하는 모습을 딱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복음을 듣고서 이 복음이 이런 내용이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가 이세 가지 문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이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구나. 근데 이거를 딱 들었을 때 새롭게 듣는 것 같고 처음 듣는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이후로는 너무나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을 때
찬양이 흘러나오고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다른 친구도 이렇게 고백을 해주었는데, 이 친구도 뭐, 알던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는 처음 들어봐서 약간 이단 아닌가, 왜 저것만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못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소경이고 내가 듣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복음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못했구나.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조금 보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에 이게 들릴 거라고 믿었지만 정말 속 깊은 곳에는 괜찮지 않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은 게 이게 정말 큰 문제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아,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 너무 기뻤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교회에 다니던 친구인데, 이 친구도 참 많이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걸 계속 들으러 온게 아닌데, 내가 여기 알살바도로까지 와서 나 이걸 전하라고 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 정말 듣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로 사실은 우리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단절, 사탄, 죄 가운데 노출된 이것이고, 이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모습이 사실은 복음밖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정말로 자기 약속의 말씀 가운데 전도자가 지혜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나를 준비하길 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자기가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로 실제가 되는, 그런 정말로 믿어지고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미래교회 청년들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가왔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정말로 7년간은 사실은 뭐 2015년부터 계시된 친구도 있고 뭐 각각 다르지만 7년 아니면 5년, 3년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 복음이 들려졌을 때부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을 듣는데 이 복음을 하나도 기쁘지가 않고 그냥 들었던 거 아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복음을 듣기가 사실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성경의 복음 62강을 듣는 모임들을 이렇게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에게도 그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 예전에 저희가 속해 있던 그 단체의 그런 사역자들이 와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흔들렸대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이제 이런 응답도 올 것이고 저런 응답도 올 것이고 경제에도 하나님 응답 줄 것이고 세계복음화 할때 이런 경제 응답도 줄 것이다. 이게 맞는데 포커스가 그 경제 응답에 포커스를 맞춘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근데 이거를 너무나도 조금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고 약간 조금 그 내부적으로도 이게 맞나 틀리나라는 그런 논의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고 전하기까지 했지만 이 복음을 몰랐구나, 정확히 몰랐구나, 더 선명해져야겠다, 더 깊어져야겠다, 더 이것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서 좀 비슷한 복음들이 오게 될때 사실은 더 선명하게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성경의 복음 62강을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그 미래교회에 있었던 청년 자체 토요 모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여기 있었는데 몰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더 선명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복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이 복음이 내가 뭔가를 전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먼저 나를 살려야 되고
그랬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었는데요. 7년간 이렇게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엘살바도르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자기 나라 사역뿐만 아니라 옆에 나라들, 온두라스라고 하든지 뭐 코스타리카라고 하든지 이들을 좀 연약해진 지체들을 돕는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그런 경제 같은 것들을 다 자기들의 자비량으로 해서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경제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간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많은 그런 상황적인 그런 어려움들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이 복음을 버리고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복음 안에 굳게 서서 7년간을 변함없이 정말로 더욱 깊이 이 복음으로 서고 있는 정말 이것을 인생으로 살아내고 주의 다시 오심에 방향 맞추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최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주의 재림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들에 부딪혀서 이것이 흐려지겠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보게 하신 사역이었고 또 헤브론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김건중 선교사님과 또 8월에 사역을 하게 되는 후속 사역이 또 진행될 예정인데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요 정도로 엘살바도르 사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MKMT 66차 월요 모임 아프리카 아시아 사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사역 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2022년 온라인 꿈불의 마라나타 이후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아프리카 사역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또 꿈불의 마라나타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프리카 제자들과 아시아 제자들을 들어 성경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프리카 사역 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불어권 사역, 두 번째는 아프리카 동부 사역,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서부 사역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불어권 사역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불어권 사역 같은 경우에는 코트디부아르 카쿠 목사님께서 사역을 이렇게 총괄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지금 이제 주로 사역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나라들은 더 여러 나라들이 더 있지만 이제 코트디부아르, 토고,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앙골라, 마다가스카르 이런 나라들이 좀 주축이 되어서 불어권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불어권 사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있는 뭐 프랑스 또 이제 영국은 물론 영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또 영국에 연결된 목사님께서 이제 불어를 사용할 수 있으셔서 나라들이 이렇게 약간 붙어 있지 않고 다 분리된 상황이라 주로 불어권 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성경의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지 이렇게 매주 온라인 사역을 통해 성경의 복음을 나눠주고 계시고요. 다만 이제 계속 불어권 특히 카코 목사님께서 요청해 주셨던 부분이 저희 한국 팀과 같이 협력해서 온라인 사역을 진행하기를 원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는 또 불어권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더 폭발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불의 마라나타 이후에 불어권 제자들과 좀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어권의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불어권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온라인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으로 도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놓고, 사실 조성은 선교사가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오고 있으셨고 지금 카커 목사님을 계속 도와드리고 계셨는데, 이제 꿈불의 마라나타 이후에 이분들이 정말 개별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불어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성경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도와드려야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기도 제목이 스페인어권, 영어권, 불어권 제자가 복음으로 하나 될수 있는 불어권 모임을 만들어보자,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해보자라는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되었고, 6월 18일 불어권 모임에서 이 사실을 좀 카카오 목사님 그리고 여러 불어권 제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불어권 제자들은 이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어권 전체를 살리기 위해 귀한 모임이 될수 있으면 좋겠다는 중심으로 인도받고 싶다는 이제 고백을 해주셨고, 스페인어권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 주수아 전도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주로 엘살바도르 청년들이 영어를 잘하고 또 영어로 성경의 복음을 깊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팀에서 주도적으로 이 모임을 주도를 해줄 것 같고요. 저희 한국 팀은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엘살바도르 팀이 또이 성경의 복음으로 중남미를 넘어서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어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엘살바도르 팀이 이 모임을 정말 신실하게 잘 섬겨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엘살바도르 팀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또 온라인 세미나가 잘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모든 불어권 제자들이 더욱 성경의 복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세미나 될수 있도록, 특별히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불어로 통역할 수 있는 통역자분이 조금 필요한데, 그 통역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어권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마다가스카르의 라세틀 아리보 목사님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2019년 한국에서 진행됐던 세 번째 꿈불의 마라나타에 참석해 주셨던 목사님이시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불어권을 많이 도와드리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불어를 할수 있는 통역자가 한국에는 없다 보니까, 뭐 이제 마다가스카르 목사님, 라세틸 아리버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이렇게 제한적인 소통을 하는 와중에 있었는데, 라세틸 아리버 목사님이 또 2022년 온라인 꿈불의 마라나타 때 본인이 어떻게 성경의 복음으로 마다가스카르를 살리기 위해 신실하게 인도받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또 보고를 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할수 있는 지역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그래서 불어권 모임, 우선 라세틸 아리버 목사님을 또 불어권 모임에 초청해서 더욱더 성경의 복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지만, 마다가스카르 전체 복음화를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인도받는 것이 유익할까라고 했을 때에는, 우선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도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통하여 그 성경의 복음을 전달을 하고, 그 목사님들이 정말 한 팀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교회 지역으로 나가서 마다가스카르 전체를 복음화하자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라세틸 아리버 목사님과 잡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라세틸 아리버 목사님 또한 꿈불의 마라나타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세틸 아리버 목사님 또한 불어권 세미나가 진행이 되면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더욱 깊이 믿고 깊이 전달할 수 있는 목사님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동부아프리카 사역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동부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간다의 에코파이 목사님, 이제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이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이신데요.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아주 신실하게 사역을 담당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동그라미 쳐진 지역이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오프라인으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해 주셨던 나라이고,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달에 또그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제자들을 초청해서 사역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아직 온라인 세미나에 그렇게 익숙하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또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할수 있도록 잘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 그런 뭐 네트워크를 또 구축을 해드려야겠지만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너무나 신실하게 이 동부 아프리카 사역을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그 아래 있는 청년 제자들이 또 에코파이 목사님을 도와서 동부 아프리카 사역을 신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네, 이제 꿈불의 마라나타 이후에 진행되었던 사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잠비아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말라위 사역이었습니다. 잠비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저희가 더 정말 성경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있고요. 그래서 에코파이 목사님께서도 그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잠비아에 있는 여러 목회자분들께서 성경의 복음을 더욱 깊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분들과 소통하시고 또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사역을 통해서 정말 잠비아에 있는 여러 귀중한 목사님들이 이 성경의 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아, 나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다. 사실 여기에 모였던 분들이 다 비숍, 그 교단이나 목회에서 정말로 인정받는 귀한 목사님들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복음을 받은 이후에 아, 이 복음이 정말로 성경에서 기록된 복음이 맞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이 복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해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잠비아에 있는 제자들이 정말로 잠비아 전체를 살릴 수 있는 우간다와 같은 동부 아프리카의 또 모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계속 잠비아 목사님들을 돕고 또 후속 사역을 통해서 이분들이 복음을 깊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네. 이제 말라위 사역을 또 6월 13일부터 16일날까지 진행을 해 주셨는데요. 중간에 계신 분이 이제 말라위 에릭 목사님이시고 지금 말라위 복음화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 오른편에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분은 부룬디 릴리 목사님이십니다. 네, 릴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경의 복음을 받고 또 부룬디 복음화를 위해 동부 아프리카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말라위 사역에는 부룬디 목사님이 또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파이 목사님께서도 말라위 사역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을 깊이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말라위 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같이 귀한 선교사님들께 조금 기도 제목을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에릭 목사님께서 너무 활발하게 사역을 해주고 계시고 또한 에릭 목사님께서 계속 성경의 복음을 더 배우고 싶어 하시는 중심은 있으신데 말라위가 사정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아서 저희가 여러 차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의 복음으로 말라위 제자들이 더 성경의 복음을 깊이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에코파이 목사님과도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소통을 해보았는데 목사님께서 현지 사정을 더잘 아시니까 말라위에서 온라인 세미나를 초청을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제자들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결국에 말라위 제자들이 성경의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은 우간다 에코파이 목사님 혹은 뭐 우간다에 있는 여러 복음을 깊이 받은 청년 제자들이 말라위 분들을 더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말라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말 성경의 복음을 진정한 계시로 받은 제자들이 많이 없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후속 사역으로는 여러 말라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돕고 기도하는 부분보다는 정말로 말라위에서 신실하게 인도받고 있는 제자 한 10명 정도를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그분들에게 에코파이 목사님이 직접 가셔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이 이틀에서 3일 동안 집회가 아니라 그분들께
그 성경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집중 세미나를 좀 놓고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동부 아프리카는 이런 동부 아프리카에 세워진 귀한 팀들이 성경의 복음을 깊이 받고 또 동부 아프리카를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귀한 팀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부 아프리카 사역인데요. 서부 아프리카는 아까 말씀드린 코트디부아르의 카코 목사님께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지만 코트디부아르의 카코 목사님은 주로 불어권 사역을 감당을 해주고 계시고요.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이세 나라가 든든한 한 팀이 돼서 서부 아프리카를 살리기 위한 귀중한 팀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오른편에 계신 모자를 쓰고 계신 분이 라이베리아 프린스 목사님이신데요. 한국에서 귀중하게 연결이 되어서 성경의 복음을 받고 또 라이베리아로 돌아가셔서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조금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지금 중앙에 계신 분이 그 콩고 민주공화국의 음반바 목사님이신데요. 음반바 목사님도 사실은 한국에서 되신 목사님이시고 또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가셔서 신실하게 사역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라이베리아 목사님께서 콩고 민주공화국으로 요양차 가셔서 또 콩고 민주공화국의 복음화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여튼 이렇게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코트디부아르까지도 한 팀이 되어서 서부 아프리카를 신실하게 지금 살릴 수 있는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라이베리아 프린스 목사님께서는 작년과 올해에도 이미 시에라리온과 기니에 들어가셔서 협력 사역을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시에라리온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쪽 편에 보시면 이분이 이제 시에라리온 두들린 목사님이신데요. 성경의 복음을 받으시고 시에라리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또 신실하신 목사님이시고 맨 위편에 계신 분이 모세 목사님이라고 시에라리온 두들린 목사님의 그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굉장히 시에라리온에서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모세 목사님이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깊이 받아주셨고 또이 시에라리온의 모세 목사님께서 라이베리아 프린스 목사님 지난주에 사역보고를 드렸던 라이베리아 윌리엄 전도사님 그리고 라이베리아 싱베 목사님을 초청해 주셔서 시에라리온에서 협력 사역이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시에라리온에서 진행되었던 협력 사역과 비슷한 형태로 지금 기니에서도 계속 기니 팀과 라이베리아 팀이 한 팀이 되어서 협력 사역을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역이 7월 달에 다시 진행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프린스 목사님과 신부의 목사님, 그리고 윌리엄 전도사님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세 분이 우선은 시에라리온에 가셔서 모세 목사님 아래에 계신 여러 신실하신 목회자분들과 신학생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세미나를 하실 예정에 있고요. 그 이후에는 또 기니로 넘어가셔서 라이베리아 프린스 목사님께서 기니에 있는 여러 목회자님들과 함께 협력 사역을 진행하시면서 성경의 복음 세미나를 가질 계획에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베리아 목사님께서 물론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요양 중에 있긴 하지만 7월 달부터 진행되어질 서부 아프리카 협력 사역을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시아 보고를 드릴 텐데요. 역시 아시아 보고도 꿈브레 마라나타 선교 대회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성경의 복음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필리핀 글래디스 목사님 사역인데요. 뭐 귀하신 선교사님들께서 저희보다 훨씬 더잘 아시겠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 나라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래디스 목사님께서 이 해외 이주 노동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면 이분들이 노동을 위해서 혹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나갔을 때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아니 성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세계 복음화의 선교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필리핀에 있는 해외 이주 노동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전하는 세미나를 진행해 주고 계시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스리랑카 리오말 목사님의 사역을 말씀을 드리면, 6월 24일, 6월 25일, 6월 26일 날 스리랑카 왈라파네라는 지역에서 스리랑카 12강 성경의 복음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한90% 정도가 싱할라어를 사용하는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10%는 타밀어를 사용하는 인구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난 한 여러 한 30년 이상을 이두 민족이 내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족적인 갈등과 상처가 있어 왔는데요. 스리랑카 리오말 목사님께서는 2018년 꿈불의 마라나타 때 성경의 복음을 뭐 2018년 꿈불의 마라나타 때 성경의 복음을 받으신 것은 아니시고 2018년 2월 달에 파키스탄에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의 복음을 받으신 이후에 2018년 꿈불의 마라나타를 참석을 하시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성경의 복음이 맞다. 이 복음이면 내가 비록 젊은 목회자이긴 하여도 많은 신학적인 배경이 있는 목회자는 아니지만 이 복음이면 스리랑카 전체를 살릴 수 있겠다라는 중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도전을 통해서 스리랑카 복음화를 위해서 달리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용할 목사님께서 2021년 이후부터 정말 계속 진행하고 계신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이 타밀어 제자들과 싱할라어 제자들을 같이 성경의 복음으로 일으켜서 그분들이 성경의 복음을 깊이 받고 스리랑카를 살리기 위한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 리오말 목사님의 중심은 이제 두 민족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니까 그 갈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성경의 복음을 전하자.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스리랑카 전체 스리랑카 복음화를 성경의 복음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싱할라어 제자들만 일어나서는 안 되겠구나. 타밀어로도 성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일어나야 우리 세대의 스리랑카 복음화를 끝낼 수 있겠구나라는 중심을 가지고 계속 사역을 인도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왈라판의 사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싱할라어 메신저가 섰을 때는 타밀어권 통역자가 통역을 해주시고요. 반대인 경우에는 싱할라어 통역자가 통역으로 쓰시고 타밀어 메신저가 타밀어로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래서 사실 이 사역이 그렇게 쉬운 사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스리랑카가 디폴트 선언을 한 이후에 돈이 있어도 생필품을 구하기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사실 리오말 목사님께서 거주하고 계신 콜롬보에서 왈라파네까지 이동하는 데한 5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그 휘발유를 사는데 거의 열흘 동안 하루에 많게는 13시간씩 주유소에서 순번을 기다리면서 휘발유를 구입하실 정도로 사실 이번 사역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리오말 목사님께서 오전에 왓츠앱을 통해서 고백을 보내주셨는데 왈라파네를 살릴 수 있는 신실한 제자들이 발견된 것 같다. 이분들과 더 믿음 안에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주일날 콜롬보로 돌아오셨어야 됐는데 월요일날 오늘 활용해서 이분들께 더 복음이 깊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교제의 시간을 갖고 오겠다라는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말 목사님께서도 정말 스리랑카 복음화를 끝내기 위해서 신실하게 달리고 계시고 또 생각나실 때마다 리오말 목사님을 두고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토요 국제제자 모임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토요 국제제자 모임은 매주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저녁 10시에 여러 대륙에 있는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의 복음을 나누고 또 사역 보고를 나누고 또 같이 복음으로 깊이 성장할 수 있는 당대 세계 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온라인 세미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꿈불의 마라나타 이후 셋째 주 토요 국제 제자 모임에서는 지금 마라나타 당대 세계복음화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후원해 주시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루이스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귀중한 마라나타 마케팅 팀에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고 또 사역 보고를 해 주시는 시간을 가졌고요. 메시지는
쿠바 서부 지역을 담당하시다가 지금은 러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중간에 계신 리노 목사님이 담당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사역 보고를 통해서 마라나타 마케팅 팀이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담당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을 짧게 나눠주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6월 어제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6월 넷째 주 토요 국제 제자 모임에서는 이제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메신저로 성경의 복음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사실 나이가 있으시고 또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워낙 참여하신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불안정하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정말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아시아 제자들과 또 유럽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경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에코파이 목사님께서 동부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영어권 국가들,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또 아시아 제자들과 함께 성경의 복음을 깊이 나누며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팀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토요 국제 제자 모임을 통해서 여러 대륙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사역자들이 성경의 복음으로 더욱 깊어지고 성경의 복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들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들로 같이 세워져 나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아프리카 기도 제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기도 제목인데요. 이 내용은 사역 끝난 그 세미나 끝난 이후에 단톡방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넷째 주 아시아 및 아프리카 사역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